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서 마샬 이너박스 특집. 이전에 저희가 마샬 계열 이펙터를 다뤄봤었죠. 네네. 그 특집의 2탄의 1탄. 네. 카탈린 브리드의 더티 리틀 시크릿 마크 3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마샬 이너박스를 검색을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한 두 모델 정도가 그렇죠. 많이 검색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뤄볼 GBX의 제품과 바로 이 더티 리틀 시크릿 마크 3가 제일 많이 검색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마샬의 질감을 잘 살린 이펙터란 뜻이겠죠. 더티 리틀 시크릿 마크 3는 클래식 마샬 앰프의 사운드와 톤 반응력을 담은 오버드라이브 페달로 최근 개발된 마샬형 오버드라이브 페달 중 가장 각광받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마치 항상 앰프를 켜두고 연주하듯 이 페달을 앰프처럼 항상 켜두고 여기에 다른 페달들을 가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타의 전체적인 톤을 잡아주는 코어 페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펙트라고 하네요. 특히 노브 형태의 톤 컨트롤러, 트래블 미들 베이스 외에 페달 내부에 위치한 슬라이더 스위치를 통해서 슈퍼 리드 모드와 슈퍼 베이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페달 내부의 세팅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트림파 타입의 프레젠스 컨트롤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한 마샬 사운드의 가장 근접한 사운드를 위해서 새로운 JFET 서킷 디자인을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많이들 아시지 않습니까? 마샬 느낌이 나는 이펙터들. 그렇죠. 중요한 건 사운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운드를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에서 18V DC 정전화 어댑터나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배터리는 뒷판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안 쓰겠죠? 그렇죠.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마스터 전체적인 출력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앰프 게인 오버드라이브 양을 조절을 합니다. 인터널 모드 선택 위치에 따라서 게인의 기본 양이 다르므로 각 모드에서 변화하는 양이 다르다고 하네요. 위에 보시면 3밴드 EQ가 있는데요. 트래블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조절을 하고요. 미들 이펙터의 중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베이스 이펙터의 저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페달 뒷커버를 열면 두 종류의 내부 컨트롤러를 조작할 수가 있고요. 모드 스위치를 통해서 슈퍼 리드 모드와 슈퍼 베이스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며 프레젠스 트림팟을 이용을 해서 중고음역대의 톤을 더 부스팅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일부러 레스폴로 그럼요. 마샬 교차하셨네요. 사운드면 레스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마샬 앰프라는 것 자체가 라우드한 앰프임은 맞지만 빡세거나 그렇죠. 하이게인 스타일의 앰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남자는 마샬이지라든지 남자의 사운드, 강력한 사운드 이렇게 마샬을 표현해서 그렇지 마샬이라는 앰프 자체가 뭐 이렇게 메탈이라든지 하이게인 음악에 뭐 쓰긴 하지만 최적화되어 있는 앰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씀하신 네. 게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좀 약간 짚고 넘어가시는 네.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샬 소리를 되게 잘 뽑아내는 기타리스트들이 몇 있어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제가 뭐 예를 들 기타리스트 하필 또 다 레스폴 유저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마샬과 레스폴이 가장 궁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뭐 슬래시라든가 뭐 그리고 저기 누구야 조보나마사라든가 네. 그리고 저기 뭐 사실 전설적인 영상으로 남아버렸지만 뭐 지미 페이지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게리 무어. 네. 그렇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괜히 엄청나거나 서스텐이 길지 않아요. 그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손의 악력과 힘, 그쵸. 이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지 소리가 그 마샬 특유 그 마샬과 레스폴이 만났을 때 나는 그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그 지금 약간 그 느낌이 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얘기를 꺼냈고 제가 이제까지 다양한 종류의 마샬 이너박스 계열 이펙터를 만나봤지만 이 친구는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짚어드리고 사운드를 더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게인을 한번 올려보죠. 네. 역시 뭐 게인을 좀 더 올려봐야겠죠. 얘는 괜찮네요. 어, 약간 그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슬래시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왜 리뷰를 하면서 JCM 2000에 불이 안 들어있지라고 하고 지금 팬더 트윈 리버브에 우리가 물린 거잖아요. 팬더 앰프에서도 이런 사운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코어 페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EQ를 한번 네. 중음역대를 깎고 V자 가야죠. V자 들어볼게요. 쏟아져 나오는 이 핫한 사운드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중음역대를 그럼 높여볼게요. 네. 그리고 게인량을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게인을 거의 다 껐고요. 한번 연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마일드하죠. 드라이브는 남아있지만 네네. 마일드하고 따뜻한 네. 사운드가 연출이 되네요. 제가 왜 이렇게 깎아봤냐면 이 이펙터를 켜놓고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마샬 앰프의 이렇게 크런치 채널 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오버드라이브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냥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먼저. 오버드라이브는 시계즈입니다. 네. 궁합률도 되게 좋네요. 그렇죠. 오, 이게 지금 여러분 시계즈 연결했고요. 지금 다 12시거든요. 다 12시인데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펙트의 특성은 해치지 않으면서 이 자글자글한 느낌을 끌어올려주고 네네. 마치 진짜 앰프에서 타는 듯한 느낌을 잘 연출을 해주고 있는 네네네. 스타일이 아닌가. 좋네요. 가져봅니다. 쉽고요. 네네. 좋고요. 좋네요. 괜찮은 이펙터인 것 같아요. 이제 은총 씨께서 더티 리를 시크릿을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건데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좋네요, 진짜로. 좋네요. 시원시원하고 멋있는 이펙트입니다. 카탈린 브리드 잘 만들어요, 확실히. 잘 만들어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제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플렉시 사운드의 기본을 찾았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루긴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레드락스를 좀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레드락스는 너무 좋은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뭐냐면은 그 마샬 앰프의 아쉬운 소리까지 다 보강을 사실 정말 명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기본적인 그 마샬에서 느꼈던 소리들을 다 뽑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마샬의 심장을 담았다.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마샬 계열의 이펙터 중에서 가장 마샬스러운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다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드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소위 말하는 똘똘이 앰프가 아닌 이상은 어느 공연장을 가도 어떤 앰프 앞에서도 마샬 특유의 질감을
95% 이상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점!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시작이 좋았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마샤리너 박스 특집을 이어나갈 텐데 뒤에 나오는 후보들 약간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멋있는 이펙터를 만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마샬의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